이제 레이어 개념을 이제 실제로 잡아보죠. 이 제 아들은 아니고 누가 이제 사진 주셨는데 제 책을 레고 조립하는 책인 줄 알고 이 친구가 레고를 이렇게 좋아하나 봐요. 샀다가 알고 봤더니 딥러닝 책인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딥러닝이 입문했대요. 그래서 제 책을 보는 사람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80세까지 있습니다. 책 광고였고요. 뭐 다중 퍼셉트론부터 배울 거예요. 뭐 복잡한 얘기했는데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출력을 지정하는 함수가 우리 뭐라 그래요? Activation Function. 우리 배웠던 게 뭐와 뭐 배웠어요? 시그모이드, 소프트맥스. 그냥 그대로 나오겠다 그러면 예, 리니어라는 게 있어요. 리니어. 리니어를 쓰면 그냥 입력 그대로 출력이 나와요. 뭐 가르자, 뭐 이렇게 바꾸지 않고. 근데 수치 예측하려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리니어를 씁니다. 리니어를. 그리고 렐루도 썼죠. 렐루, 아, 좀 이따 나오겠죠. 네, 일단 그 나오고. 자, 웨이트가 있는데, 자, 레고 블록 보면서 얘기를 하죠. 우리가 준비해야 될 데이터셋은 X랑 Y가 있어요. X랑 Y. 블럭의 색깔은 뭐예요? 회색. 그죠? 우리가 준비해야 될 데이터셋. 딥러닝이 학습해야 될 블럭의 색깔은 뭐예요? 초록색, 녹색. 자, 입력 벡터가 세 개라서 어떻게 되냐면 벡터가 세 개잖아요. 입력 벡터가. 그러면 X0 곱하기 가중치 곱하고 곱해서 더해서 액티베이션 펑션 거쳐서 뭐가 나와요? 출력이 나오는 형태예요. 입력 벡터 몇 개예요, 지금? X 몇 개? 세 개. 출력 몇 개예요? 한 개. 학습해야 될 웨이트 수몇 개예요? 세 개. 쉽죠? 쉬워요. 좀 복잡한 거 말씀드릴게요. 입력 벡터 세 개예요. 근데 내가 출력을 하길 원해요. 두 개를 얘기하게끔. 그러면 학습해야 될 웨이트 수몇 개예요? 하나, 둘, 셋. 이거 한번 보세요. 몇 개? 학습해야 될 웨이트 수 녹색 블록 몇 개예요? 여섯 개예요. 잘 보시면 얘 곱하고 얘 곱하고 얘 곱해서 뭐예요? 더해서 ATP 펑션 나와서 뭐 나오죠? 뒤에 거 곱해서 더해서 나오죠? 그래서 두개 나와요. Y0에 이 뒤에는 이 녀석, 이 녹색 블록 뒤에 게 Y0에 영향을 미쳐요? Y1에 영향을 미쳐요? Y1에 영향을 미쳐요. Y0에 영향 안 미쳐요. 그냥 독립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독립적인 걸 하나로 합쳐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레이어입니다. MLP를 구성하는. 아까 계속 봤었죠? 보셨죠? 이 댄스 레이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인풋딤이 입력을 얘기해요. 인풋딤 입력이 몇 개예요, 현재? 네 개. 출력 몇 개예요? 출력이 맨 앞에 있는 게 출력 뉴런스를 얘기해요. 몇 개예요? 여덟 개. 학습해야 될 웨이트 수몇 개예요? 하나, 둘, 셋. 32개. 두개 곱해야 돼요. 왜? 3 곱하기 2에서 6개가 나왔잖아요. 그죠? 출력 개수마다 입력에 할당되어 있다 했으니까 곱하는 거예요. 그럼 저거는 학습해야 웨이트 수가 총몇 개? 32개입니다. 그리고 이닛은, 아까 웨이트가 처음에 초기화를 어떻게 돼 있냐, 뭐, 유니폼하게 돼 있냐, 뭐, 가우시안으로 돼 있냐, 이렇게 랜덤의 어떤 분포를 얘기하는 건데, 그냥 생략하시면 유니폼으로 돼 있어요. 지금 뭐, 그것까지 고려할 건 아니고, 생략하시면 돼요. 그리고 액티베이션 펑션은 렐루로 돼 있어요. 이건 그럼 무슨 층 같아요, 그러면? 은닉층이 쓰이니까. 은닉층. 만약에 세 개다. 입력 세 개, 출력 하나다. 뭐,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저렇게 일일이 그리기 쉽지 않아요. 제가 다 손으로 그린 거라서. 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돼. 이것도 그리기 쉽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만 보시면 아, 입력 세 개, 출력 하나. 시그모이드라서 얘와 뭐와 뭐 사이에 뭘로 나타내요? 0과 1 사이에 실수로 나타내요. 소프트맥스 아까 배우셨죠, 그죠? 입력, 출력,
입력 4개, 출력 3개. 그럼 학습해야 될 웨이트 수몇 개예요? 12개예요. 근데 출력층이 소프트맥스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벡터의 합이 뭘로 나와요? 1로 나와요. 시그모이드로 돼 있다 그러면 이 벡터의 최대 합이 뭘것 같아요? 3으로 돼 있어요. 그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요거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이런 거좀 아까 배우셨죠, 그죠? 라벨을 원한 인코딩을 바꾸고 나오는 출력 합산이 1이 되게끔 해서 얘두 개를 크로스 엔트로피에서 로스 계산한다. 그리고 은이층 같은 경우에 입력 6개, 출력 4개. 그럼 저 선의 개수가 총뭐 24개 정도 될 겁니다. 6, 4하고 1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제로 사용도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입력이 4개고 출력이 하나고 지금 출력층 ATP 펑션이 시그모이드라서 뭐 하기 편해요? 무슨 문제 풀기 편해요? 이진 분류하기 편해요. 왜냐하면 0과 1, 4를 나타내기 때문에 0.5를 기준으로 0.5보다 낮으면 0이다, 1이면 높으면 1이다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진 분류로 풀기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풍량, 풍속, 기온, 습도를 넣어서 내일 비가 올까 안 올까 뭐 이렇게 그런 문제 풀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4개 입력해서 8개 나오고 8개 입력해서 몇 개? 6개 나오고 6개 입력해서 하나 나오고. 근데 이게 뭐 층을 몇 층을 쌓을지 이 개수를 몇개 할지는 뭐 몰라요. 이것저것 해봐야 돼요. 이거에 따라 다 성능이 다 달라집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출력층을 제외한 건다 무슨 층? 은이층이랑 액티베이션 펑션 뭘로 써요? 렐로 쓴 거예요. 자, 코드 이렇습니다. 처음에 입력이 몇죠? 4개죠. 4개 입력해서 8개 나오죠. 그 다음에 8개 입력해서 몇개 나와요? 6개. 근데 8개를 입력 안 쓰는 이유는 뭐 굳이 알고 있는데 뭐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그죠? 출력 몇 개? 1. 은이층이라서 뭘로 쓸까요? 렐로. 여기도 렐로. 여기는 시그모이드. 왜? 이진 분류를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뭐다 이해하신 거예요. 어렵지 않죠? 여기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뭐냐면 얘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뭐 이건 임의로 하면 되니까. 얘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피치 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피치. 얘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얘는요? 없어요. 왜? 출력을 우리가 0과 1 사이를 희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마음대로 바꿔가면서 모델 성능이 막 바뀔 텐데 이런 것들은 요두 개는 이제 지켜줘야 된다. 나머지는 뭐 인터페이스에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지켜줘야 된다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써도 된다. 렐로 대신에 시그모이드 써도 돼요. 뭐안 되는 이유는 없어요. 다만 이제 성능이 안 좋겠죠, 그만큼. 근데 얘 대신에 리니어 써버리고 이러면 조금 수치가 애매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실제로 또 테스트를 한번 해볼 겁니다. 이거는 그 의료적인로 봐야 되는데 피마족, 인디언 피마족이 5년 이내에 그 발병을 했냐 안 했냐, 5년 이내에 당뇨병이 발병했나 안 했냐라는 걸 하는 거예요. 총 속성이 총 8개가 있고 총 데이터 수는 9개가 있어요. 9개 있는데 처음에 8개가 임신 횟수, 경구 포도당, 이완기, 산모주 있고 나이 있고 아홉 번째가 5년 이내에 당뇨병이 발생했냐 안 했냐예요. 그러면 첫 번째가 뭐예요? 임신 횟수, 포도당 내성 뭐쭉 있고 끝에 발병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이렇게 CSV 형태로 그 콤마로 이렇게 쉼표로 분리된 데이터 형태로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임신 횟수, 임신 횟수 상당하죠? 나이가 32 발병했대요. 막 이런 거 보면 안타까워요. 막 서른 사는데 발병했고. 그러면 총 9개 중에 몇 개가 X일 것 같아요? 8개 X. 출력은요? 몇 개? 1개. 실습하기 전에 여러분 머리로 다 실습할 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입력 몇 개예요? 8개. 8개 나서 몇개 나와야 돼요?
임의대로 뭐 12개, 뭐 16개 나오겠죠. 뭐 나오고 또 몇 개 만들어요? 뭐 8개 나왔어요. 뭐가 됐든 8개 나오고 출력을 우리가 발병했다 안 했다기 때문에 몇 개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로. 그래서 액티브 펑션 얘는 뭘로 써요? 지금 어디 얘는요? 렐루. 렐루 왜요? 은익칭이라. 그래서 뭐 소스 코드 볼까요? 심플해요. 시퀀스 넣고 8, 12. 8, 8. 아, 12, 8. 뭐 1 시그모이드. 지금은 했고 컴파일 할 때 오브젝트 펑션 뭘로 써야 돼요? 이진 분류라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옵티마이저는 뭘로 써요? 뭐 원하는 대로 SGD. 아, 아담 써도 되고요. 쓰고 메트릭 에큐러시. 에큐러시 이제 그 할 때 메트릭으로 정확도를 측정하겠다. 총 데이터 수가 700몇 개, 764개인가? 뭐 그런데 걔를 몇 번 반복해요? 100번. 그럼 샘플 수는 7만 개. 뭐 보시면 돼요. 배치 사이즈는 10번. 그럼 갱신하는 횟수는 몇 개예요? 7만 개를 10번씩 하면 7,000번 갱신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핏하고 평가. 평가해서 하면 돼요. 이것도 이제 실습을 해볼 겁니다. MLP 같은 경우에는 하기 쉬워요. 이미지도 아니고 수치 데이터라서.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는 뭐 수치 데이터가 있다. 바로 해보면 이제 결과가 얻을 수가 있어요. 그 아까 하나 하려다가 만 개 있는데 그거 마저 하고 이걸로 바꿀게요. 아까 그 콜앱 다시 여셔가지고요. 여셔가지고 우리가 아까 검증셋이란 걸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검증셋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아까 그 다 동작하셨으니까 검증셋도 XR, Y로 구성해야 되는데 뭔가 Xtrain 학습 데이터셋에서 샘플 수를 첫 번째부터 5만 개까지가 밸리데이션 셋에 넣고요. 아, 아니요. 제가 잘못했어요. 5만 개에서 6만 개. 뭐 안 써도 되는데 뭐 그냥 쓸게요. 5만 개에서 6만 개까지가 밸리데이션 셋에 넣는 거예요. X 밸리데이션 이랬으니까 Y 밸리데이션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겠죠? 짠. 이렇게 해버리면 문제가 아직 X-Train이랑 겹치잖아요. 밸리데이션 셋이 겹쳐서 X-Train도 다시 바꿀 거예요. 얘는 0부터 5만 개. 0부터 5만 개. 딱. 이제 파이썬이 좀 안 익숙한 분도 계셔가지고 저도 이거 이해하기 쉽지 않았었어요. 일단 이게 이제 첫 번째 차원을 얘기하는 건데 하나만 있잖아요. 첫 번째 차원에서 땡땡을 기준으로 시작과 끝을 얘기해요. 아까 X-Train의 샘플 수 몇 개예요? 몇 개? 6만 개죠. 6만 개에서 5만 개부터 6만 개까지만 가져와서 어디에 넣어요? X-Bel, Validation 넣었고요. 5만 개에서 6만 개에서 Y 가져와서 어디에 넣어요? Y Validation 넣었어요. 그러면 현재 X-Train은 6만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뒤에 만 개씩 빼서 넣었는데 절대로 데이터셋에 똑같은 데이터셋을 트레인과 밸리데이션과 테스트에 섞여 있으면 안 돼요. 다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현재 S-Train 6만 개예요. 현재. 그래서 그를 다시 0에서 5만 개를 가져와서 어디에 다시 넣어요? S-Train. Y-Train 넣었어요. 그러면 X-Train의 첫 번째에서 5만 개를 S-Train, 뒤에 만 개를 X-Bel, 밸리데이션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냥
그냥 두 개 분리한 거예요. 뭐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그럼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그렇게 분리했어요. 네, 분리했어요. 그럼 이 S 밸리데이션을 아까 X 검증세시 뭐 할 때 필요하다 그랬죠? 그렇죠. 오버피팅을 보기에 학습 중단 시기를 뭐 결정하고 할 때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거 하는 펑션이 뭐예요? 학습하는 펑션이? 핏. 그렇죠. 그럼 핏 할 때 뭔가 넣고 싶어요. 그죠? 넣고 싶은데 매 에포크마다 검증세트를 이용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핏 할 때 넣어야 됩니다. 어떻게 넣느냐? 밸리데이션 데이터 해서 X벨, Y벨. 아, 이거 좀 죄송합니다, 제가. 짠. X벨, Y벨. 자, 보시면 쭉 학습 중앙에는 뭐 그냥 로스하고 에큐러시만 나오다가 끝에 가면 뭐가 생겨요? 밸리데이션 로스랑 밸리데이션 에큐러시가 갑자기 생겨요. 자, 아직 못 따라오신 분 보시면 제가 요거 구분했고 그 다음에 여기 밸리데이션 데이터라고 핏 함수 안에 요걸 넣었어요. X벨, Y벨. 그러면 너 학습 중간에 매 에포크마다 밸리데이션을 해라. 뭐 가지고? 내가 집어넣어준 X벨, Y벨 가지고 하란 얘기고요. 그럼 하게 되면 로그가 더 추가돼요. 아까 이전에 보셨던 로그는 로스하고 에큐러시만 나왔어요. 이거는 뭐에 대한? 트레인 학습 데이터셋에 해당하는 로스랑 에큐러시만 나왔는데 이번은 에포크마다 매 에포크 마지막에 끝나면 밸리데이션 가지고 한 번 더 테스트를 합니다. 하다 보면 뭐가 나요? 밸리데이션에 대한 로스랑 밸리데이션에 대한 에큐러시가 나요. 에큐러시가 0.909193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제 오버피팅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로스가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들고 있죠? 같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학습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언더피팅.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에포크를 더 뭐예요? 늘려야 되죠. 그죠? 더 늘려서 오버피팅이 일어나는 그 시점에 에포크를 찾아서 그 모델을 써야 됩니다. 모델 뭐 저장하기 이런 게 있는데 매 에포크마다 모델을 저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오버피팅 일어나기 전에 모델을 가져와서 한번 해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꼭 밸리데이션 세트를 이렇게 끄집어내서 해야 됩니다. 이 개념을 아시겠죠, 그죠? 열 번 했는데도 뭐 오버피팅은 안 일어난 것 같네요, 그죠? 그러면 더 학습 시켜야겠죠, 그죠? 여러분이 자녀한테 공부 시킬 때 공부 시키니까 계속 점수가 좋아져요. 그럼 계속 시켜야 돼요. 이 친구가 점수 떨어지기 전까지. 그 점수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라고 코디가 얘기하죠. 뭐 그런 식으로 해요. 제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MLP라는 걸 배웠어요. 닫힌 포세트론. 이것도 닫힌 포세트론이에요. MLP. 왜? 그냥 이 층 두 개짜리만 썼을 뿐인데도 그 정도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입력과 출력.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수치 데이터 가지고 한번 이진 분류를 해보죠. 피마 데이터셋이랑 구글 검색에다가요. 닫힌 포세트론 모델 만들어 보기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닫힌 퍼셉트론 모델 만들어 보기. 여기 이 다운로드 누르면 링크가 지금 깨져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자, 보세요. 이 전체 소스를 복사 붙이기 할 거예요. 짠. 닫힌 퍼셉트론 만들어 보기라고 해서 콜앱에다가
짠 하고 예, 붙일 겁니다. 근데 지금 데이터가 없죠, 그죠? 이 데이터가 없어요. 피마 데이터. 이걸 다운로드 받아야겠죠? 그래서 요거를 구글에 검색을 하시면 다운로드를 할수 있는데, 깃허브에 있는 거고요. 아, 여기 로우 데이터. 얘를 다운로드 해보죠. 바탕화면. 지금 제가 좀 빠르게 했는데, 하여튼 인터넷에 이 파일 검색해서 찾은 거예요. 자, 첫 번째 뭘 했냐면, 다층 퍼셉트론 모델 만들어 보기라고 검색을 해서 거기에 전체 소스 복부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피마 데이터셋 데이터 얘를 가지고 검색해서 다운로드 했어요. 첫 번째 뜨는 이 지스트. 여기까지 하신 분은 이게 확장자가 CSV로 형성돼 있어요. 여기 왼쪽에 콜앱에 보면 왼쪽에 이거 버튼 있죠? 이거 선택하시면 막 이런 게 나와요. 여기 파일 선택하시면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지금 이 파일 시스템, 여러분이 쓰고 있는 구글 서버에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캘리포니아 뭐 이렇게 있고요. 여기 우리가 업로드를 할 거예요. 업로드를. 내가 아까 다운로드 받은 업로드 했어요. 업로드 하고 나면요. 이게 그냥 바로 하이 폴더, 그러니까 그 같은 폴더에 있기 때문에 이거 지우시고 CSV로 바꾸시고 딱 하면 쭉 해서 쭉 결과 나와요. 자. 자, 다시 해서 콜앱의 왼쪽 버튼 왼쪽 화살표 버튼 누른 다음에 파일 선택하시고 업로드 하셔서 하셨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경로 수정 그냥 웨어하우스 삭제했어요. 하고 파일명도 수정했어요. 파일명 수정도 점 데이터에서 그냥 점 CSV. 자, 여기까지 했고요. 하니까 이제 결과를 얻었어요. 그죠? 그래서 accuracy가 뭐 쭉쭉쭉쭉 올라가서 몇 프로 나온다. 였고요. accuracy가 이제 이건 학습 데이터의 accuracy고 학습 데이터셋까지 오면 79%까지 나왔네요. 80%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나왔네요. 근데 실제 테스트 해보니까 76%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도 그게 빠졌죠. 밸리데이션 셋이 빠졌죠. 그래서 밸리데이션 셋을 뭐한번더 만드셔가지고 해도 돼요. 총 600개, 0에서 600개까지가 그거고 밸리데이션 셋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600에서 어디? 700개 하고 이게 데이터셋에는 총 9개의 컬럼이 있는데 우리가 0에서 7까지 그러니까 8까지 8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8개가 X고 뒤에 하나가 뭐예요? Y예요. 그죠? 그래서 Y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핏할 때 넣어야 되죠. 밸리데이션 데이터 그래서 X Y를 일단 그러면 밸리데이션 로스랑 accuracy가 보이죠? 그래서 밸리데이션 로스가 이제 떨어지면 올라갔다 떨어지면 걔가 오버피팅이 일어난 시점이라서 그만두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데이터셋이 700몇백 700
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뭐 제대로 그 양상은 볼 수는 없어요. 7만 개 정도 있어야 보이는데, 일단은 이거는 이제 그런 수치 데이터를 쓰려면 이렇게 할 수 있다 정도 개념 익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게 네 번째까지 했네요. 네 번째까지 뭐냐면 다섯 번째로 밸리데이션 셋 추가해서 피드할 때 넣음 피드할 때 추가 여기에 지금 카톡 주셨는데 콜앱에서 왼쪽 화살표가 요거예요. 이거 요거. 빼꼼히 튀어나온 거 선택하시면 똑 뜨고 요거 가지고도 실무에 많이 써요. MLP라서 이미지 안 다루고 수치 다루시는 분들 다 이거부터 먼저 하세요. 그래서 자 이게 데이터셋 얘를 실제 열어보시면 아 이게 여러분도 이제 쉽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CSV라고 엑셀에 열리긴 하는데 뭐 엑셀 형태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메모장에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냥 콤마로 구분된 이렇게 보니까 조금 더 안 좋을 것 같네요. 메모장에서 열어보시면 노트패드 메모장에서 저 파일 열어볼게요. 노트패드 열어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기본 그 파이썬에서 로드 테스트라는 함수에는 샵은 주석 처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예 주석을 해서 그냥 뭐 고려 안 해버려요. 그리고 얘가 총 몇 개 컬럼이에요? 9개 컬럼. 이게 총 몇 줄이에요? 764개인가 뭐 그럴 거예요. 이게 쭉 돼 있어요. 그냥 이렇게 돼 있는 데이터 셋입니다. 근데 얘를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자, 2차원이에요. 행, 열, 샘플 수. 우리가 샘플 한 줄이 샘플 하나죠, 그죠? 샘플 수가 생략은 처음부터예요. 0이 생략되다 보면 처음부터 몇 개까지? 600개까지를 잘라서 행은 그렇게 자르고 열은요? 열도 총 9개 중에 0에서 8까지 그러니까 8은 포함 안 되고 그냥 0에서 7번째까지니까 총 8개 8개를 가져와서 어디에 넣어요? S-train에 넣고요. 똑같은 샘플을 그만큼 잘라서 맨 마지막 한 줄, 맨 마지막 그 끝에 컬럼 아홉 번째를 뭐? Y에 넣은 거예요. Y-train. 그럼 0에서 8, 8 이렇게 지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쓰신다 하더라도 총 10개가 있다. 마지막 하나를 내가 정답을 쓰겠다 그러면 0에서 9, 9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밸리데이션은 600에서 700. 테스트는 700에서 어디? 끝까지. 요거 이제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할 일은 거의 뭐 데이터 전처리 이런 게 태반일 겁니다. 좀 이렇게 하시다 보면.